베이징 시내 대형 쇼핑몰 건물 외벽에 바람 빠진 산타 장식이 을씨년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지만 꽃무늬에 별을 달아 이상하긴 마찬가지. 매장 내부엔 성탄절임을 느낄 수 있는 장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感觉挣不到钱，是吧？感觉也不必要办那些什么活动。 중국 경기 회복세가 더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包括口罩期间的圣诞节，都排队。今天完全没有这个现象。这个圣诞节也是我做餐饮十几年以来经历的最惨的圣诞节了。 수출 둔화에 고용까지 얼어붙으면서 중국 내 소비 지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통 문화를 강조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성탄절마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놀이공원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선 올해부터 성탄이란 단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听说啊，在演出里，英文歌词部分的 Christmas 还是老样子，没变。 이를 두고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라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독교 대표들을 만나 시진핑 사상을 배우고 법률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종교적 자유에 대한 통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